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LG 헬로비전입니다. LG 헬로비전 어제 10% 넘게 장중에 상승하다가 8%대 상승세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. 과연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일단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오늘은 좀 힘들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자, 일단은 디즈니 플러스와 연결되고 있는 이 LG 헬로비전, 과연 이 디즈니가 상승 모멘텀,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일 뿐이지 추가적으로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? 좀 의문스럽다 하는 이야기 해주셨고, 다른 한 분은 어쨌든 LG 헬로비전, 케이블 TV와 연관되어 있는 사업, 가장 큰 사업인데 이것이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한계점에 좀 도달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과연 LG 헬로비전 오늘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퀀텀 트레이딩의 나현진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LG 헬로비전을 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모처럼 만에 LG 헬로비전이 주가가 쭉쭉쭉 흘러내리다가 어제 깜짝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. 일단은 어떤 요인 때문에 상승을 했나요? 나현진 대표님께서 좀. 네, 어제 같은 경우는 LG 헬로비전은 이제 그 디즈니가 OTT 사업에 진출을 합니다. 뭐 오버 더 톱이라고 이제 인터넷 기반으로 한 방송인데 디즈니가 이제 국내 사업에 진출을 할 때 그 예전에 넷플릭스가 진출했을 때 LG U+하고 그 독점으로 그렇죠. 진출했던 것처럼 그 이번에 디즈니가 진출하면은 LG 헬로비전하고 그 독점 제휴가 가능성이 있다는 뭐 그런 기대감 네, 이제 좀 상승을 네. 했습니다. 뭐 그런 수요가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뭐 확인된 사실은 아직은 없는 상황이고요. 그쵸. 뭐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은 LG 헬로비전 나현진 대표님은 조금 더 올라가긴 힘들다고 일단은 판단을 해주셨는데 어떤 이유일까요? 예, LG 헬로비전의 그 매출 기반을 보시면은 이제 케이블 TV 분야가 이제 그렇죠. 가장 큽니다. 근데 케이블 TV가 이제 아시다시피 뭐 IPTV나 아니면은 이런 인터넷 기반으로 한 그 TV 수요로 좀 많이 분산이 되면서 케이블 TV 가입자 수가 많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수익원이었던 알뜰폰 사업 같은 경우도 그 서비스 수익이 좀 감소를 많이 하면서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% 정도 매출 감소가 일어났는데 그 알뜰폰 사업이 뭐 물론 좀 수익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경쟁이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치열해지니까. 있습니다. 뭐 그런 거 부분까지 감안을 할 때는 뭐 TV 사업부 매출도 좀 감소를 하고 있고 그 정체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매출 전망도 뭐 크게 성장하는 분야가 아니라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사양 산업에 들어서 있다. 다만 기대감은 뭐 디즈니가 진출을 할 때 이제 예전에 2018년도에 넷플릭스가 U+하고 그 제휴를 했던 것처럼 뭐 독점 제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이 정도로 네. 반영이 돼서 조금 주가가 상승하는 거는 좀 그 오버스럽다 뭐 이런 의견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은 전체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나 이 LG 헬로비전이 돈을 벌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? 어쨌든 이 디즈니 플러스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아까 네. 차트도 보셨지만 LG 헬로비전 주가가 뭐 두 배가 되긴 했어요. 주가가 올라오긴 했는데 네.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올라가긴 하는데 앞으로는 좀 힘들다고 보시는 거죠? 네, 딱 한마디로 어제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팔았을까? 네. 네. 주가가 올라오는데 좋으면 그냥 기다리겠죠? 네. 다음에 팔아야지 싶었는데 어제 보니까 한 90만 주 넘게 매도를 했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번을 기회를 삼아서 매도 팔 기회를 좀 노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일단 어제 나왔던 얘기가 이제 우리 디즈니 플러스는 우리 거 쓰지 마라. 우리 콘텐츠 쓰지 마라라고 나머지 이동삼사한테 통보했고요. 네. 예, 거기다가 이게 지금 LG 헬로비전과 뭐 계약을 한 건 아닙니다. 그쵸, 가능성이죠. 예, 그것 때문에 움직였다는 부분들 물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게 주가에 미리 반영되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또 결과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차익 매물이 또 커질 수가 있겠죠.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. 게다가 또 실적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은 과거 이제 CJ 헬로비전 이쪽과 함께 합병을 하다 보니까 덩치는 커졌는데 한 2년 동안 실적이 합병에 따른 뭐 여러 가지 변화들 때문에 좀 부진했고요. 그래서 올해부터는 턴어라운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
만약에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면서 이를 통해서 성장을 좀 강하게, 즉 올해 순이익이 만약에 한 300억 났고 그 다음 연도가 500억, 뭐 그 다음 700억 이런 식으로 변할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앵커님은 좋아하십니까? 마블 시리즈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?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. 네, 이런 앵커님 같은 분이 계시다 보니까 그렇죠. 네, 아무래도 성장을 강하게 또 이어가기에는 아직은 또 확인해야 될 게 많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자산 대비 저평가는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발휘했다고 하게 되면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LG 헬로비전에 대해서 두 분이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. 디즈니 플러스와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실제 LG 헬로비전의 이 사업을 포트폴리오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드라마틱한 실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좀 물음표, 의문 부호를 지어주셨으니까요.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LG 헬로비전에 대한 평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